입춤, 저춤, 막춤, 멈춤에서 주춤주춤까지 따로 저희는 바로 컴온 자 오늘 또 핵폭탄급 핵폭탄급 게스트를 저희가 모시고 그분을 심층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죠. 뭐죠? 이름하여 댄스. 진짜 보석이죠? 본인은 어디에 비유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진수. 아 진수! 아. 댄슬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립제이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커먼댄스 저는 립제이라고 합니다. 커먼댄스 하도 지금 반말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커먼댄스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댄서들은 옷 어디서 사나요? 했을 때 목소리 출연했었던 립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전에 근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새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근황 좀 얘기해 주시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쉴 때 넷플릭스 일단 킹덤을 시즌2까지 다 끝냈고요. 못 봤던 드라마랑 이런 거를 그냥 다 종합하고 있어. 자, 립제이와 함께하는 댄서를 첫 번째 질문. 나를 대표하는 영상! 이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군요. 띵크랑 지금 생각이랑 헷갈렸죠? 영어를 생각을 하네요. 했었는데 나를 대표하는 영상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왜냐면 저는 제 영상 중에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대표한 영상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되게 이거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좀 저 너를 기억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 강렬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준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OFT 채널이 있었을 때 찍었었던 사도로만 촬영해가지고 했었던 I Miss You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I Miss You 뭔가 이런 제 시그니처적인 무브먼트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을 선택을 하기에 되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 안에 이제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빨간색 하나만 이게 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그런 춤의 성향이나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선택하기가 좀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담백하게 시그니처적인 거를 담겨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키라나 아이야? 역시 탱각을 많이 하셨네. 탱각 찐탱이네. 찐이네. 요새 찐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질문.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 빠락! 저는 춤을 원래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했구나 그냥. 한 10살 때는 한국무용회에서 아예 했었어요. 10살 때 강강수월래랑 강강수월래 그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네? 저 어떻게 발음했어요? 아니에요. 강강수월래랑 그래서 예중, 예고, 진학을 되게 하고 싶었죠. 어쨌든 예중을 못 갔어요. 뭐 시험을 보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로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방황했죠. 근데 방황을 막 이렇게 방황한 건 아니고 방황을 다 이렇게 바람처럼 스쳐 야 나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살이 많이 쪘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서초 청소년 문화센터 가가지고 방송 댄스를 배웠는데 거기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인물이네. 계기는 결국 인물이야 인물. 그쵸. 한 3회 배우다가 선생님 저 키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배우다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떠예종을 들어갔어요. 저희 선배님이셨어요. 예예예. 07학번 06학번 진짜 무서웠어요. 한 세 번째로 무서웠어요. 세 번째로. 어 그래? 무서웠다. 기압을 진짜 기압 아니야. 기압 이렇게 하! 이렇게 저기 엉덩이에 이만한 열쇠고리를 막 인형 이만한 거 달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야 너는 아니 중요! 장난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그렇죠 SAC 학교 진학을 저는 근데 방송 안무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커리큘럼이 상당히 다양했는데 그 안에 스트릿 댄스과 수업도 있고 방송 안무 수업도 있었어요. 그 중에 왁킹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때 티칭 하셨던 교수님이 왁킹 진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짜 빡세게 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0개 무조건 와. 무릎 안 대고 아예 남녀 상관없이 아예 와우. 그렇게 해서 너네 춤추기 전에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맞네요.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혹독한 훈련 뒤에는 되게 달콤한 수업이 있었어요. 잡지 사진 같은 거 막 보고 영상 이런 거 보고 포즈. 하면서 포즈를 막 이렇게 굉장히 예쁜 뜨랑뜨랑 이런 음악에 뿅
뿅, 뿅, 막 이런 거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춤이지? 라인이나 이런 게 되게 재즈스럽기도 하고, 뭔가 발레스럽기도 한데, 음악은 막 디스코고 되게 펑키하니까. 어, 이거 뭐야?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제 몸이랑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립제이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댄서는 빠밤!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한 번만 꼽으라면? 진짜 딱 한 명만 꼽아야 되는 거구나. 네, 한 명. 허리케인. You love so much, you love what love hurts. You love red bottom and gold, that's a queen. You love handbag on the waist of your jean. You love, 이라고 love, 진짜 얘기할 수밖에 love,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도 그렇고 춤을 내가 어떻게 쳐나가야겠다라고 막 저는 되게 잘 빠지거든요, 밑에. 딥한 생각들에? 네, 그랬을 때마다 엄청 담백하게 잘 꺼내주는 친구기도 하고 일단 엄청 오픈 마인드고 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뭘 하나를 하려면 상당히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계속 보면서 엄청 본보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충격을 준 순간? 진짜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왁킹 대표하는 댄서니까 여기서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왁킹 오지 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이론 프락터. Okay.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뵀을 때. 한 번도 실제로 뵀었던 적이 없고 영상 자료들도 다리 다치시고 나서 주로 영상이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소울 트레인 말고 그 이후에 이제 영상들은 거의 팔로만 추시는 그런 모습들만 있었는데 사실 영상으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와닿는지 몰랐었어요. 락킹이라는 춤의 어떻게 보면 메신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냥 팔로만 이렇게 하면 다 한 건가?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처음 뵀었거든요. 올드스쿨 라이브 갔었을 때. 좀 늦게 뵌 거죠. 클래스를 들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음악에 있는 구성, 그 안에 있는 소리, 뭐 가사 그런 것들을 정말 손가락, 손으로, 표정으로 그냥 다 들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음악을 끄고 봐도 이 음악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럼 진짜 최고라. 그럼 최고지. 근데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로키 같은 걸 한 방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이 팔을 막 진짜 야무지게 여기서 느낌을 어떻게, 질감을 어떻게 막 연습하고 했어도 그냥 그 한 방이 빵! 이 한 방이 오. 진짜. 그래서 그냥 진짜 막 펑펑. 그런 것 같아. 그럼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거였어.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고 그때부터 제 왁킹에 대한 그 진중성이 엄청 바뀌었던 것 같아. 그때 타이런 아저씨가 해주셨던 최고의 명언이 Music is the best choreography. 맞아, 음악은 맞아. 최고의 안무가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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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네. 그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음악을 너무 존중하시고 진짜 리스펙하는 게 느껴져요. 다섯 번째 질문. 춤에 슬럼프 혹은 권태기가 왔던 순간. 아직 막 엄청 크게 와 끝. 아 진짜 없어. 이런 거는 아직 안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뭐 하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영감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움직이는 것 같고 그냥 추는 것 같고 할 때가 제일 괴로운데 저는 그런 시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 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것 같고 한 2월 때쯤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밝게 됐었잖아요. 그때 괜한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과 막 환경들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막 딥해지다가 엄청 침울하고 우울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여유로운 시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막 뭐 많이 보기도 하고 제 여유 공간을 계속 남겨놓으면서 일부러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하면서 지금은 좀 편안한데 한 달 전에만 저를 보셨어도 되게 약간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오. 요거 딱 이 시기에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 요즘 가장 많이 보는 댄스 영상 혹은 댄서. 이번에 저스틴 비버 앨범 나왔는데 그 앨범에 있는 곡들의 뮤직비디오들이 더 무브먼트라는 프로젝트로 한국식 나오고 있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When I rise up. 닉데무라라는 안무가가 디렉팅 해가지고 그것들 보면서 되게 영감 많이 받았어요. 모든 곡들이 다 댄스 커버로 나오는데 그리고 음원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장르를 선택할 걸 하고 고민했던 영상 콘텐츠. 고민이야. 이건 아직도 너무 고민이에요. 아, 다른 장르를 선택할 거라고 고민했다기보단 더 열심히 할 걸, 더 많이 할 걸, 좀 내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어떤 장르? 뭐 비보잉이라든지 이런 그런 아크로바틱이라든지 아~ 이런 테크닉 같은 거를 좀 많이 연마해 둘 걸. 지금은 왜 안 해? 아니,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죠? 중간에. 지금 근데 느지막히 조금 조금씩 도전해보고 있어요. 뭐, 울분하면서 맞아. 그 인스타에 그 막, 이거 막 하고. 저희가 퍼포먼스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안무 중에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나는 되게 아, 스탠딩이나 아니면 뭐 현대무용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크로바틱 트릭들, 뭐 네.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어 했구나. 지금은요. 울분하면 서가지고 발로 투어. 그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지금. 하시네. 하면 진짜 끝날 것 같은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댄스 행사. 진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진짜 그쵸? 그치. 아니, 저는 그 중에서. 싱가포르에 매년 3월마다 열리는 RF잼이라고 있어요. RF잼, 서멀잼 이렇게 합쳐서 열리는 그 캠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매년 가고 싶어요. 안무신과 스트릿 댄스 스타일의 조합이 굉장히 융통성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굉장히 잘 되고 마지막 날에는 그 해변에서 맞아요. 마지막 날에 센토사 비치에서 같이 하는 파티 그 진짜 바이브가 정말 모든 댄서들이 그런 경계나 보도 없이 다 같이 한때 다 모여가지고 맞아. 정말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많이 행사가 없는데 싱가포르에 그 행사가 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최고더라고요. RF잼은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다 그쵸 맞아, 너무 피드백이 맞아. 좋아요. 아쉽게 이번 연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있어요. 못 올렸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댄서 국내로 국내. 네, 저는 국내. 왁킹 댄서들 위주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분 말고 전 요즘에 맵시. 너무 좋고 그 한 방이 엄청 있어요. 엄청 시원하게 사이다로 막 희열감이 엄청 도는 그런 무브들이 있어요. 맞아. 또 세라라고 너무 급부상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약간 뭔가 영 제네레이션들 딱 이렇게 세라는 무브먼트들이 엄청 독특한 앵글들이 많아요. 가끔씩 이걸 뱉어내면은 그런 무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뭐 어떤 앵글 모션들이나 이런 네. 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익스트림하구나. 마찬가지로 추천해주고 싶은 댄서인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왁킹으로는 일단 저는 요즘에 그 프랑스의 무니아라는 무니아 이야 그때 저번에 찐친. 부산에서 봤는데 그루브가 와 그리고 왁킹할 때 그 뭔가 그 이모셔널함이 한 명 더! 한 명 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아! 누군지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인도네시아? 덴저 아 덴저 진짜 너무 잘해 형이 형도 이렇게 할 정도면 진짜 너무 잘해 나도 그 아이를 처음 보자마자 아, 뭐 저런 아이가 다 있나? 형도 충격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에 심사를 보러 갔는데 프리스타일 배틀이었는데 독보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야. 프리스타일 배틀이니까 온갖 장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독보적으로 군기라고 그냥 딱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배틀 본인이 이제까지 한 배틀 중에 기억에 딱 남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잖아. 그 중에 올드스쿨 나잇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처음 나갔을 때 2등 하셨을 때? 백시랑 했었을 때 정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국분? 그분 캐릭터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재밌잖아요. 막 매직 트릭하고 손수건 같은 거 꺼냈다가 막 꽃 나왔다가 부채 나왔다가 근데 뭔가 그 음악이랑 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딱 하나 던지면 잘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잘 쓰고 주거니 바꾸니가 잘 됐구나. 네. 또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뭘 던지면 제가 그걸 또 받아서 잘 쓰고 약간 이런 견제하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싱크로나이즈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시연이랑 배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왁시. 항상
씨랑 배틀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서로 봐주지 말자. 진짜로 최선을 서로 다하자.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말로 표현 못할 어떤 이 벅차오름이 있어요. 아, 그 말로 표현 못했던 거 지금 말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영상 편지? 네, 영상 편지. 시연아, 시연아, 아니, 나 이런 거 갑자기 쉽게 못하는데. 그 건강하니? 나 너의 그런 에너지틱하고 늘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그동안 배틀에서 많이 만나왔지만 난 앞으로도 배틀에서 너와의 만날 그 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나눴었던 그 진짜 같은 그 긴장감 이거를 우리 항상 놓치지 말고 다음 배틀에서도 열어봤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퍼포먼스. 저는 이거 그거 할래요. 라인업 때 했었던 버디 솔로. 그때 원래 그 노래가 아니었어요. 공연하는 당일날 이걸로 하자. 그래서 바꿨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타이런 아저씨 만나고 나서 와킹에서 음악을 엄청 존중한다고 하셨잖아요. 디스코 음악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와킹에서 굉장히 베이직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요소였구나. 배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와킹 음악은 특히나 어떤 장르의 구분성 없이 스윙도 나왔다가 재즈도 나왔다가 하우스 나왔다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력들이 있으니까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는 그건 이해는 하지만 알고 갈 건 다 같이 알고 가자. 본질. 이 음악에서 받아들여서 추는 그 형태로 학습이 된 후에 다른 음악으로 쳤을 때 그 표현력이 확실히 다르다. 이 와킹이라는 춤은 그걸 그때는 엄청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이 저는 이제는 진짜 좋게 들리거든요. 와킹을 주로 했었던 그 디스코 음악들 특히 가사가 없는 굉장히 오케스트라 선율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악이 엄청 웅장하게 들리고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어렵다 이게 무슨 음악이지 아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음악 이렇게 좋아 하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거 잘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저렇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붙어보고 싶은 배틀 상대. 이거 장르 무관. 개그장 띄고. 개그장 띄고. 네. 참고로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부가르쌤이라고 했고. 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호환 같은 경우에는 파핀 피트라고 했어도 진짜요? 아 그럼 그럼 마주해보고 싶은 상대니까 겨루고 싶은 상대로 그럼 고를게요. 겨루고 싶은 상대는 나커루. 왜? 한 번도 붙은 적이 없고 배틀 잘 안 나오시고 진짜 뮤지컬에서 영감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근데 춤 자체도 너무 잘 추는데 배틀 만약에 붙게 되면 제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매 라운드마다 옷을 계속 갈아입는다든지 그럼 너도 약간 소도구들을 갖고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재밌겠다 이거 그런 엄청 재밌는 와. 것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혹시 있어요? 붙어보고 싶은 상대요? 네. 그냥 막말해도 되나? 요시에 아 둘이 붙으면 기가 막히겠다. 예상. 왜 갑자기 이렇게 겸손해지죠? 호진이랑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배틀 한 적 없나?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호진, 무서울 것 같아요. 요시. 걔 무서워. 배틀에서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장난 아니야. 그냥 다 때려 먹어. 웃지 않아 절대. 절대 웃지 않아. 절대 웃지 않아. 게임할 때 웃어. 네 게임할 때 웃지 않아. 자, 14번째 질문.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최근에 DPR 라이브라고 국내 가수인데 2집 앨범이 나왔거든요. 자체 거면. 너무 음원이 일단 너무 좋고 이번에 나온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거야? 네. 본인이 좋은 거. Out of Control. 그분들이 계속 하고자 하시는 그런 아트의 방향이나 담은 메시지나 이런 게 되게 진취적이에요. 지금 세대들이 저희 나이 또래보다 어린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으면 되게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곡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네. 네. 죽을 때까지 단 한 곡에만 춤을 춰야 한다면? 이거는 곡. 저는 있어요. 도나 썸머의 Love to Love You Baby. 한번 불러주시죠.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날씨, 어느 기후에 들어도 바로 어. 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지. 근데 이미 저 진짜 많이 쳤어요, 그 노래로. 쇼도 근데, 많이 하고. 근데 계속 좋아요. 자, 추가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PD님이. 본인 요새 안무를 하잖아요, 그죠? 국내 해외 상관없이 내가 안무를 협업을 그렇죠.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이거 진짜 막 그냥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진짜 해도 돼. 그럼 비욘세. 너무 좋다. 영어 잘하시니까 비욘세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언니! 너무 빨라졌어. 비욘세. 기존에 있는 노래 하고 싶어? 아니면 너무 좋은 거. 새 노래. 다 좋아요. 아무거나 다. 그냥 비욘세면 되는 거야. 꿈은 이렇게 꿔야 되는구나. 그럼. 아, 이렇게 꿔야겠다. 꿈은 이루어진다. 요거는 뭐 진부할 수도 있지만 진부해도 좋으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립제이에게 춤이란? 춤은 저한테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주변이 말 없어, 잘 없어. 이거 봐요. 더듬고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이것들을 잘 꺼내지 못해요. 표현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 좀 무뚝뚝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막 웃어서 넘기려고 하고 일부러 좀 많이 숨기고 이런 성향이에요. 근데 춤은 좀 저한테 다른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 말할 수 있는 순간. 멋있다 이거. 근데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이렇게 막 없을 때. 제 이야기가 없거나 제 영감 없을 때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서른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춤을 쳐나가는 어떤 그 기로나 이런 갈림길에 있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사실 고민 안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춤에 있어서의 가능성도 계속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이런 스트릿 댄스 그리고 정말 그 춤 자체 이거에 더 흥미를 느끼시고 좋아하시고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추셨을 때 이게 저는 어떤 부분으로는 굉장히 테라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또 여건이 돼야 되고 방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춤 쪽으로도 더 진화 물론 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것만큼. 자, 오늘 핵폭탄급 게스트 립제이와 함께했습니다. 형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우리 흥원이와 이런 자리에서 이 아이의 좀 진솔한 이야기. 사실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그쵸. 이런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아이와 좀 사뭇 다른? 나는 되게 낙천적이고 아이가 깔깔대고 쾌활하고 늘 밝고 이너피스하고 뭔가 되게 피스풀한 그런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도 사람이구나. 그쵸. Human being. 아티스트이기 전에 사람이구나 이 친구도. 본인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엄청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또 이야기가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빠들이랑 오랜만에 보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커먼댄스가 사람들이 춤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번창? 옛날 사람 같아.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번창. 자, 앞으로 정말 번창하는 우리 커먼댄스가 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멋진 게스트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외칠 준비됐나요? 네. 커먼댄스 애청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실 것. 첫 번째 뭐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는 이쪽, 저쪽, 막쪽, 왕초에서 춤추는 중심까지 하는 자이는 바로 컴온!